네, 진호가 만난 사람들 오랜만에 깜짝이야. 찾아뵙습니다. 네, 박명수 요즘 졸리시죠? 아니요. 박명수. 네, 알겠습니다. 끝났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간중간 계속 할게요, 인터뷰죠? 아, 좋지. 네. 난 좋지. 아, 그럼 저희 뭐부터 해요? 좀 이렇게 밥 좀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 루즈, 루즈하게 한번 타보죠. 예, 좋아요. 나는 이거 옮김으로써 식사를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예, 우와. 예, 예, 예. 내가 봤을 때 형이 오늘 제일 좋은 코스야. 나 잘 온 거 같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누군 줄 아세요? 형 아니요? 허경 아니요. 자, 지금 저 구경도 하셨습니다. 네. 그 전등사 유명한 데잖아요. 아침에 튀김 먹이고 이건 내가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가는 길이라서 먹인 거고. 네네. 오빠 곁에 남아 있어요. 결국에 쌀을 먹긴 먹네요. 예, 예. 공기가 오랜만에 좋은데 산행하니까 아... 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제 저 불뗀 냄새. 장작 타는 냄새. 예, 예. 카메라 감독님도 오랜만에 운동하시네요. 좋네. 근데 여기 차가 다니는 데인데 굳이 왜 저기서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이번에 깔은 거 같은데. 예. 오랜만에 여기 걷는 거 좋아요. 야, 끝도 안 보인다 길이. 표지판도 없고 식량 저기 간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밥은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예. 야,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아. 야, 바다 보러 갈 걸 그냥. 와, 잘못 바꿨네. 바다가 안 돼요. 저 아까 식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12첩? 13이요. 13첩. 13첩은 우리 기본을 깔아요. 예. 뭘 기본을 깔아요? 여기 첩첩산 중에. 아니에요. 13첩첩 깔고요. 예. 도토리묵 깔고요. 예. 나물 비빔밥 깔고요. 김치전, 김치전 어때요? 아, 오케이. 진짜 오늘 한번 음식의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에. 아. 저기 보세요. 북해인 보이죠? 산장. 예. 아, 저기다. 저기요. 아이고 힘들어. 와, 맛있겠다. 아이고 힘들어. 자, 보십시오. 어? 소금만 하셨습니까? 한 접시, 묵 한 접시 3,900원. 봤죠? 2, 3인분이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따라오시죠. 800g에 3,900원인데? 아예 그램도 써놨어. 어? 안 믿을까봐. 와. 자, 들어오세요. 아, 일단 여기 저 시그니처가 도토리묵이에요. 묵. 예, 묵하고 나물 비빔밥. 예. 나물 비빔밥 좋죠? 어, 예. 좋아요, 나물. 식사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김치전까지 하나 해가지고 한 4개. 저기요. 13,800원. 사장님이세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가장 맛있는 게 도토리묵이죠, 일단? 예, 시그니처는. 어, 그럼 도토리묵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도토리묵 하나 주시고 나물 비빔밥. 여기서 다 자란 거죠, 나물. 수입 아니죠. 강화도에서 도토리묵 하나, 김치전 하나, 나물 비빔밥 두 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반찬은 좀 깔리죠?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외국 나가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면서 아유. 한국이라고. 아, 영어도 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혜진이가 다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저래? 야, 내가 너한테 뭐 밈 산 거 있냐? 아니야. 자기 나한테. 아니야. 너무 신나셔가지고. 너 또 타케 잡는구나 나. 아니. 아, 드디어 이제 밥 먹는구나. 아, 진짜 아까 분식이 맛은 있었는데. 아침 분식은 좀 그렇지. 거기 또 이제 기름기 있고. 우와, 나온다. 우와, 묵. 우와, 묵. 너무 맛있겠다. 우와, 오, 이 귀한 거. 이 주세요. 와, 대박이다. 아, 되게 많이 주네. 다르네요? 이게 유명해요, 순무가. 땅콩가루랑 잡내 있고. 와, 진짜 맛있다. 야, 야, 맛있네. 견과류 뿌려가지고 고소해. 이게 땅콩이랑 견과류 있으니까 식감도 더 좋다.
바람쥐가 불쌍해요. 바람쥐 겨울 어떻게 나요? 너무 맛있네요. 도토리 먹은 산 밑에서 먹어야 돼.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불쌍한 청설목. 나 열받아서 여기 명수 형 또 택한 거거든. 아침이 이상해서. 점심은 낫겠지 하고. 잘 버텼네. 오, 잘 버텼다. 근데. 보떨기 잘했어, 끝까지. 근데 이게 3,900원 맞아요? 사장님, 보떨기 하나 얼마예요? 와, 이게 지금 3,900원인 거예요? 3,900원 진짜 대박이다. 3,900원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맛도 있고. 어, 왔다. 오, 너무 맛있겠다. 와, 김치 이만해요? 접시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 피자 라지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예. 와, 아 진짜로 신경 써서 해주세요. 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와. 아유. 이게 8,900원이요? 일부러 큰 게 아니라 원래 이 사이즈인 거죠? 응. 오징어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아니 맛을 봐. 맛이 또 맛이 있으면 더 난리 나는 거고. 먹어봐, 먹어봐. 미쳤다. 와, 고소하다. 이 맛에 해외여행 못 간다니까. 아, 맛있다. 어? 진짜 안 가실 거예요? 진짜 맛있다. 입에 넣는 순간 추석이랑 설날 느낌 딱 나요. 김치가 왜 이렇게 고소하지, 이거? 김치가 완전 생김치가 아니라 적당히 익은 김치를 넣어서 맛있다. 김치가 맛있네. 여기서 여기 잘하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잘해요. 오징어 하나씩 올려 먹는 것도 이거 맛있네. 오징어 하나씩 올려 먹는 것도 이거 맛있네. 얘도 괜찮지? 응, 그냥. 아침에 저 분식 먹은 거 커버 되지? 아니, 여기 잠깐 거, 올라온 거 어. 딱 잊었어요. 잊었지? 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이 정도 충분히 걸어올 만하다. 차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준호 형 그 12첩, 13첩 먹었던 거랑 비슷한데요? 아, 진짜? 점수가? 근데 계속 나와야 돼. 어, 이거. 와, 비빔밥. 와. 몇첩이야? 이게 원래 여기서 몇첩이야? 이게 원래 여기서 10첩에 뭐 11첩. 야, 한식 자체가 위대하다 정말. 이 정도 보면 이게 밥이 중요해. 아, 먹어볼까? 먹어봐, 먹어봐. 어우, 물 차가운 거 봐. 김치 묻지 왜? 떨어뜨리고 났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잘 먹었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시킨 거 계산해보니까 나 맛 진짜 많이 먹었어. 맛이 먹어. 건강한 맛이야. 이게 고기 고명 안 들어가도 담배가 하네. 확실히. 야, 26,000원에 이 정도면 제대로 안 끼죠. 한 사람도 7,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 왜 저기 우정여행 다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 학생들은. 학생들이 오면은 코스가 딱 좋을 것 같다. 여기 전정사 한번 구경하고 그다음 와서 이렇게 밥 먹고. 저는 형이 법당 자주 가거든요. 뭐 막 이렇게 신경 쓰거나 막 생각할 거 있을 때 법당에 앉아 있어요. 한 2시간. 2시간 땅 땡 하자마자 핸드폰 만지더라고. 좀 웃죠? 같이? 나도 지금 불당에 관련된 뭐가 있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고추예요? 아삭이 고추예요. 아삭이 고추. 어떻게 오이고추야, 오이고추요. 같은 거야, 아삭이랑 오이. 아사이 고추요? 오이고추라 그러는데 왜 아삭이라 그래? 아삭아삭거린다고 고추인데. 그러니까 오이고추야 이름이. 원래는. 싸워봐. 그럼 나는 바삭 소리만 바삭이 고추야? 맞잖아, 누나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아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돼. 오이고추인데 왜 아삭이 그런 고추라 식으로. 그래. 이거 뭐야?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형. 털 빠져가지고.
진짜야, 진짜로. 매출이가 막 털이 막 부스 막 많진 않아요. 맞아. 금상금상. 매출이 말도 그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리면 웃으면 안 돼. 왜요? 우리나라에, 귀여운데 오빠. 우리나라에 매출이가 몇 만인 줄 알아? 천만. 200만 매출이야. 200만 요새가 이제 굴철이잖아, 굴철. 아, 굴이 또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가? 어디가 대체? 어디가? 어디가 굴이? 야, 너 얘기 잘해라. 200만 굴들이 뭐라 그런다. 너 200만 굴들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어디가 굴 닮았니? 너 지금 얘기 잘해야 된다. 아, 굴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안에, 안에 까면. 안에 까면? 아, 까면. 피부가 뽀해? 아니다. 200만 굴까지는 아니다. 점심은 기가 막히지? 네. 너무 좋았어요. 인정하지? 네, 이거는 뭐 인정. 이거는 그냥 친구들 데려다가 밥 사도 이 정도면.